오, 뭐야 이거? 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말도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Friday Night Funkin. 오늘은 어떤 모드냐? 오늘은 슬프게도 위티를 보내줄 시간이 왔습니다. 위티 데이트 모드. 위티가 이번에 삭제가 됐죠.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위티가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팬메이드로 상당히 고퀄리티로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위티를 마무리를 했는지 저랑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자, 데이트라고 나왔어요. 위티 데이트 모드. 비공식적으로 엮이고 있는 캐롤과의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죠. 오, 뭐야. 와, 분위기 뭐야? 아니, 이건 또 뭐야? 노래가 참 슬퍼.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위티가 진짜 공식적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모드는 그걸 기리기 위해서 비입한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네. 어찌 보면 위티는 이 게임이 활발하게 만든 어찌 보면은 선두주자거든. 노래는 또 좋네. 이 선두주자님이 이번에 진짜 삭제가 됐다고 하니까 팬덤이 망쳤어. 은퇴했어. 그러니까 위치 없었으면 인기모드 안 나왔는데. 젠장. 구속작 기대했단 말이야. 와, 노래 좋다. 위티 결혼하는 거야? 캐롤 좋아 죽는 거 봐. 어? 뭐야? 다음 노래예요. 오, 캬, 이건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배경에 지려가지고. 와, 센즈! 방금 센즈 아니었냐? 야, 뒤에 트리키도 있어. 익숙한 애들 많이 보인다. 아니, 뒤에 배경을 못 보고 있어. 나 보고 싶은데. 익숙한 애들 많이 보여. 트리키도 있네. 아니, 쉐기. 마모. 그리고 저, 뭐야, 저거는. 기억이 안 나네. 와우! 모드 캐릭터들 다 나오네? 아니, 잠깐만. 아고티 애들이다. 다 아는 얼굴들인데? 와, 뒤에 하트 올라오는 거 봐. 아, 잠깐만. 루브 아니었냐, 방금? 사르멘트 루브. 하트빛. 와, 이거 뭐야, 빨라. 와, 짱코 무후.
아, 가셀러 형도 있네. 합이다. 아, 호텔 아니냐, 방금도? 야, 잠깐만. 야, 노래가 상당히 어렵다. 진정하자고. 사르멘테. 어, 밥도 있네? 와, 뭐야 이거? 오, 와, 지렸다 방금. 그래, 그거면 된 거야. 그래, 거기서 행복해지라고, 젠장 이 녀석. 그래, 여기서 행복해져. 갑 모드네. 데이트 위크 이렇게 해서 네 위티는 네 좋게 됐습니다. 예,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원작 캐릭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캐럴의 전 남친인가 여친인가 하여튼 예 걔도 있고요. 어 다양한 모드 캐릭터들 다 있네. 야 다 넣어놨구나. 스카이도 있고 사르멘테도 있고 아, 조회수 잘 나왔는데 얘 안 나오면 이제 어떡하나. 자, 이렇게 해서 위티의 마지막 위티 데이트 모드를 해봤습니다. 이 이후로 그 공식 예 공식 모드 제작자님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위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 제발 그냥 나오는 모드 그냥 감사합니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싸울까? 그냥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어, 위티 육개장 괜찮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모두 유바 갑니다.